펜스테이션의 서쪽 출입구가 개조로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이 출입구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과 팔레이 우체국 사이 입구를 개조해서 넓힌 것입니다. 깨끗하고 넓어진 출입구로 출퇴근 시간 이용객들의 통행 혼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맨해튼 펜스테이션의 서쪽 출입구가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개조된 출입구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과 연결된 팔레이 우체국 건물 서쪽변 끝에 역사 중앙홀과 연결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이용객들은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열차를 탈수 있습니다. 또한 파레비뉴 건너편에 있는 중앙홀도 확장됐습니다. 중앙홀 확장으로 이용객들은 출퇴근 시간 통행 혼잡이 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객들은 출입구를 찾아 멀리 가지 않아도 돼 편하다며 개조된 펜스테이션을 반겼습니다. 이러한 출입구 확장과 개조는 팔레이 우체국 건물 안에 있는 모이니안역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암트랙 철로를 놓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개조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추진한 펜스테이션 재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쿠오모 주지사는 16억 달러 가까이 되는 예산을 들여 펜스테이션 역사를 새롭게 개발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KBTV 박수현입니다.